농장에 들어가서요, 돈나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떼짱처럼 떠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용기, 밀키트 용기인데, 구멍 뚫렸습니다.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 식재를 할 거예요. 다른 용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먹는 용기니까, 음식 담는 용기니까,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 돈나물, 뭐 양쪽 다 쓰는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원산입니다. 원산이고, 영명으로는 세덤이라고 해요. 세덤 종류가 많은데, 요거 보시면은 그린 세덤입니다. 요게. 근데 뭐 거의 비슷하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돈나물도 세덤이라고 해요. 작업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은 할 것도 없이요. 이렇게 흙을 채워놓고, 어느 정도 채워놓고, 이 판장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차가 있으니까, 커졌을 때 그냥 위를 싹 자르면 깨끗하게 먹기 좋은 것만 채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올려만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엄청 낮춰준다 그래요. 콜레스테롤 수치를요. 그리고 비타민C가 많아가지고 피로개선, 뭐 피부 미용에 당연히 좋은 거고요. 우유보다 2배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에도 아주 좋고, 그리고 염증 질환 같은 데에도 엄청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저희가 물김치로 어머니가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은 물김치뿐만이 아니고 뭐 비빔밥 좀 많이 넣어서 먹었었잖아요. 무침이나 뭐 샐러드,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 볶아서도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물까지 한번 줬고요. 무가운에 온실에 들여놓았습니다. 열흘만 돼도 엄청난 속도로 빠듯하게 올라와서 있을 거예요. 돈나물 식재 4일째인데요. 이렇게 빠듯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파랗게. 앞으로 보름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채취해서 먹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나물처럼 이렇게 간단한 식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